뭐가 잘못되었어? 아마도 오전부터인 것 같은데. 어떤 여자를 처음 보고 눈물이 흘렀다면 가슴이 그건 뭘까? 말하는데 눈물과 말하는데 난 다시 또 거짓말을 해. 참으로 비통한 사랑의 시작이 아닐 수 없었지. 슬프잖아. 운명이라는 게. 대체 누구신데 이렇게 사무칩니까? 기억을 지은 신의 뜻이 있겠지. 나는 그게 그립네. 이 그리움에 한 발 한 발이 어디로 가닿을지 너무 두려운데. 나는 모자 쓴 남자 조심. 새까만 모자. 후면인 거지. 안녕하세요.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보게 돼요. 웃으니까. 我一点都不了解你，你知道吗？ 종교, 무교. 전생에 큰 죄를 지으면 저승사자가 되거든요. 저는 저승사자입니다. 안 될 줄 알면서 해피엔딩을 꿈꿨습니다. 여보세요? 我昨天晚上有打电话给你吗？ 네. 아침, 점심, 저녁 중 언제가 제일 편하십니까? 이거 드릴게요. 더 잘 어울리신. 원주인의 하나님 저의 그리움 다 깃드는 법이야. 얼른 갔다 와라. 원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건 함부로 되는 거 아니야. 보고 싶었어. 왜? 뭐 묻었어? 我从来都没有告诉过你，我跟你在一起的时候，总是有一种不切实际的感觉，跟你在一起的我。 19, 20, 21, 완전하게 바로 전이 가장 대본 법이지. 네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. 행복으로 반짝거리던 순간들 만나는 게 힘들고 슬픈 순간들은 다 잊어요. 그리고 나도 잊어요. 당신만은 이렇게라도 해피엔딩이게. 초승부 감사팀이다. 그대는 자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사사로의 능력을 쓴 사실이 확인되었다. 달게 받겠습니다. 그것이 이 모든 규율 위반의 엄중한 벌이다. 저승사자는 생에 큰 죄를 지은 자들로 200년의 지옥을 거치며 스스로 기억을 지우는 선택을 한 자들이다. 허니
다시 너의 죄와 대면하라. 슬프다, 운명이. 꼴은 왜 그러는 것이냐? 결국 이렇게 이미 그들 비싼 값을 치르려나. 조상이 났구나. 왜 몸에 지니지 않는 것이냐? 이것들을 내가 여기 넣어두라 하사 안 줄 아느냐?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인 적은 있었느냐?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심중에 있긴 하였느냐? 단 한 순간이라도 날 사랑한 적 있느냐? 선택해야 할 것이다. 내 여인으로 살 것인지, 대역죄인의 누이로 죽을 것인지. 시 참마라, 어명이다. 영무의 무리를 멸하시고 흉임하던 백성들의 잠을 모처럼 단정하여 저작거리에 폐하의 칭송이 자자합니다. 어느 날인가 누구 찾으실까 하여
강력해 이혁입니다.